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또한 색소폰 학교에서 다양한 교재와 악보집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전광우 색소폰몰이라고 검색하신다면 거기 다양한 교재와 악보집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악보를 못 봐도 색소폰 연주가 가능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악보를 못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악보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색소폰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에, 많게는 하루에 100통 이상의 연락이 저에게 오는데 전국에서 나는 색소폰 이렇게 배우고 싶다, 내가 색소폰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뭐 악보는 못 보고 여러 가지 지금 사정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악보를 잘 못 본다, 악보를 볼 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악보를 못 보고서는 어떻게 음악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색소폰이라는 것을 배울 때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거지 이거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이 색소폰이라는 것은 사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운지 배워가지고 소리 내는 거는 너무 쉽거든요. 실제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배우고 운지 배우는데 일주일이면 운지 내고 소리 내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악보를 보고 악보를 보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속도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악보를 잘 보는 분들은 실력이 쭉쭉쭉쭉쭉 향상이 됩니다. 악보를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악보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명 악보집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은 총 5권이 있고요. 악보에다가 개명을 도시라수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또 소개해 주시고 하시는 그 개명 악보집인데 이 개명 악보집을 보시고 나 악보 보게 됐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개명 악보로 시작을 해서 내가 색소폰이라는 거를 통해서 굉장히 내가 우울한 게 회복이 되었고 내가 이 개명 악보를 보고서 연주를 해가지고 악보를 못 보는 나의 낮은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업돼서 행복해졌다 이러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음악적으로 봤었을 때는 개명 악보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중요한 것은 개명 악보를 통해서 우리가 색소폰을 많이 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색소폰을 부는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력이 향상이 되면 색소폰이 재밌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악보를 한번 봐볼까라는 호기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악보를 보기 위한 도전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좋은 과정이 되는 첫 스타트가 개명 악보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명 악보집은 총 5권이 있고요. 개명 50, 미스터 트롯 개명 악보, 그 다음에 개명 30, 쉽게 보는 개명 악보집, 나훈아 개명 악보집 이렇게 총 5개가 있고요. 또 가곡만 들어가져 있는 각 개명 악보집이 또 2권에서 총 개명 악보집은 7권이 있는데 보통 가곡은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통 일반 가요랑 그 색소폰으로 연주 많이 되는 곡들 이 5권이 약 한 170곡 정도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낙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 이 5권을 다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5권을 다 구매하시면 조금 저렴하게 저희가 할인해가지고 원래는 12만 6천 원인데 9만 7천 원에 할인돼서 여러분들께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개명악보지 5권 또는 개명악보 낙권으로 필요하다고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택배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명악보를 통해서 자신감도 얻고 색소폰에 대한 조금 더 재미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